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혔다고 했고 정의당도 제19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린 뒤 중국에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를 겨냥해 역할이 적절치 않다면 양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상임위가 전환된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에 처음으로 참석해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시설 낙후가 심각한 지역의 유명 사립대학을 찾아가 봤습니다. 초중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은 신청사 건설에 수천억 원을 들이기도 해 왜 이렇게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지방의 한 동물원의 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물은 모두 야위 모습이었는데 위생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민주당 출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네 번 연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지난 대선 민주당의 다짐이 다시 한번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덕 상실증이 구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 리스트에 나오는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연루된 의원들의 실명이 직접 언급된 통화 녹음 파일과 범죄 현장을 생중계하는 물증과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자리에선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전체 293표 중 윤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 147표를 넘지 못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두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당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혔다며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건의반인 것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무책임한 제19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150표 안팎의 반대표가 보신 것처럼 나왔습니다.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67석인 민주당에서 20여 명으로 추산되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한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 분석은 황병준 기자에게 맡겼습니다.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받은 가결표는 각각 139표와 132표입니다. 사실상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과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찬성을 선언한 정의당,
돈봉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선 20명 가까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두 의원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를 제외한 의원 대다수가 동료 의원 방탄에 앞장선 겁니다. 민주당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당내에서조차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차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부결을 호소하는 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불체포 특권 제안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탄 이후에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TV조선 황병주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경선을 컨설팅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대표 후원단체가 당시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교롭게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영등포에 있는 정치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주도적으로 확보하셨을까요? 2012년부터 문재인,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업체 대표 자택도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의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된 돈봉투 자금 9,400만 원 외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추가로 포착된 겁니다. 당시 먹사연은 이 업체와 통일 문제 관련 용역 계약을 맺고 1억 원 가까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먹사연이 허위 계약을 맺고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걸로 의심합니다. 먹사연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라 목적 이외에 비용을 쓸 수 없고 선거 비용을 대신 냈다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송 전 대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수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의 기술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대상국은 대부분 중국이죠. 그런데 이번 건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똑같은 사실상의 복제 공장이 지어질 뻔한 걸 검찰이 적발했습니다. 구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모두 28년을 근무한 60대 A씨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2015년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은 A씨는 싱가포르에 반도체 업체를 설립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 출신 직원 200여 명을 연봉을 더 주겠다며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를 입수해 공장 설계에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공장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생산 조건이 담긴 BED 자료, 반도체 생산 공정 배치도 등을 입수해 설계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중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을 빼내어 중국의 동일한 복제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반도체 양산의 틀을 마련하려 한 하지만 대만 업체의 8조 원 투자 약속이 무산되면서 A씨의 계획은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3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중국에 머물던 A씨는 지난 2월 병원 치료차 귀국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전현직 직원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국내 기술을 빼가는 방식은 고액 연봉으로 전문가를 데려가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만 빼가고 회사는 껍데기로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데려가서 기술을 빼가는 건 적발이 쉽지도 않고 붙잡혀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첨단 기술이 그야말로 줄줄 새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어서 최윤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반도체 세정장비 기밀 기술을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중국이 베껴 동일한 제품을 만든 겁니다. 2021년에는 LG 디스플레이 직원이 OLED 설계도 등 기밀 자료를 중국과 거래하려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한국 산업 기술을 빼내는 상황. 지난 3년간 기술 유출 국가를 보면 중국으로의 유출이 26건으로 70%가 넘습니다. 중국은 거액의 연봉을 미끼로 국내 기술 탈취를 위한 산업 스파이를 찾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연구원에게 지금 받는 연봉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술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산업기술 유출은 93건으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형사사건 33건 중 무죄나 집행유예 비중이 87%가 넘습니다.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들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보상 내지는 그런 관리가 필요할 테고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중국 등으로 새는 일을 막을 수 없고 국가 경쟁력도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걸 두고 한중 외교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한미 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점입니다. 이 발언이 싱 대사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답변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해당 발언 이튿날 싱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장호진 1차관은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싱 대사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경고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로선 싱 대사의 발언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의 생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답변 시한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면서도 무작정 기다릴 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중국 대응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사가 본국과 주재국의 가교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양국 모두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싱 대사를 겨냥했습니다. 여당에선 싱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중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주한 대사가 각계와 만나는 건 중한 관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통 한방 각계 인사 광판 접촉 교류 시기 지적 소재. 목적은 증진 리제 추진 협조, 외후와 퇴동 중한 관계 발전.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국회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에선 상습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은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입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싱하이밍 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중국 대사에게 대꾸 한마디 못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중 굴욕 외교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대사의 발언을 마치 교실을 받들듯이 받아 적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항의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세슘 우럭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에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일본 대사의 만남을 두고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코인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회 회의에 나오지 않던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받고 오늘 처음으로 교육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김 의원이 교육위로 배정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위로 가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코인 사태 이후 한 달 가까이 국회 회의에 나오지 않았던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 회의장에 들어서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다가가 항의합니다. 국회에 나왔어. 에? 에? 국회 가면 안 되지. 뭐라고 그랬어? 국회를 가야지. 에? 나오면 안 돼. 우리 교육위에서 공격했어. 회의 시작 직후 김 의원의 인사 발언이 끝나자마자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리위의 징계 심사 중인 김 의원이 교육위에 참석하는 건 비교육적이라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민주당. 예, 그러는 귀당은 괜찮으시냐고. 회의는 30여 분 만에 끝났고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교육위 배정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신의 SNS에는 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고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재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치했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방류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문제가 없는지 오늘부터 2주간 시범 운전에 들어갑니다. 직접 오염수를 내보낼 수 없는 만큼 담수를 바닷물과 섞어 해저 터널을 통과시킨 뒤 원전으로부터 1km 떨어진 앞바다로 내보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6일 해저 터널 안에 바닷물을 채우며 시운전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본 내에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에선 근거 없는 괴담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해수부는 부적합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국민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지난해보다 2배 늘려 8천 건을 시행하는 한편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3주간 권역별로 돌며 어업인들에게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이 전해지면서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빗발쳤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신분인 가해자에게 10년 동안 신상 공개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럼 신상 공개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김동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복도를 지나던 여성 뒤에서 돌려차기를 합니다. 추가 폭행한 뒤 20대 여성을 어깨에 메고 사라집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벌인 30대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을 목적으로 10여 분 동안 미행하고 잔혹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큰 고통에도 A씨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행됩니다. 피해 여성은 형량이 낮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출소하는 그 사람 오신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A씨가 구치소 안에서 보복 위협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피해 여성 측은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며 헌법 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TV 조선 김동영입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를 앓고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억대의 보험금을 뜯어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평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 사기에는 온 가족이 동원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병원 안에서 휠체어에 의지하던 남성이 병원을 나서자마자 벌떡 일어나 택시에 올라탑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 5곳에 1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뒤 보험사 측이 A씨가 평소 멀쩡히 생활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직접 걸어서 차에 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던 손으로 이렇게 담배재를 밖으로 내서 이렇게 털고 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혼자 계단을 오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버지의 주도 아래 아들은 환자, 딸은 간호 역할을 맡으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쯤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보상금 3억 원을 받았는데 5년 뒤에는 같은 병원에서 원인 미상의 전신마비 진단서를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왼팔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다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당 병원에. A씨 가족은 보험사 두 곳에서 받은 보험금 1억 8천만 원은 이미 탕진했고 나머지 세 곳에 청구한 보험금 12억 9천만 원은 경찰 수사에 막혀 결국 챙기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올라가던 영국인이 72층에서 붙잡혔습니다. 안전장비는 물론이고 등반장비 하나 없이 어떻게 고층 빌딩을 오른 건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뭔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검은 가방을 맨 남성이 건물 외벽을 올라갑니다. 23살 영국인 남성 A씨가 123층 국내 최고 높이인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하는 겁니다. 건물에 매달려 아래쪽을 쳐다보기도 하고 발이 미끄러져 아찔한 장면도 연출됩니다. A씨가 등반을 시작한 곳입니다. 제 키는 163cm인데요. A씨는 제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이곳에서 이 기둥을 짚고 사다리처럼 이용해 건물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새벽 5시 등반을 시작해 3시간 45분여 만에 72층에 도착했는데 지상에서 309m 높이였습니다. 건물 보안요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구조에 나섰고 72층에서 지쳐 쉬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곤돌라를 이용해서 이분을 태우고 73층까지 안전하게 구조를.
경찰은 허가 없이 외벽을 탄 A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에 올라 비행하는 게 꿈이었다면서 6개월 전부터 계획 세웠고 사흘 전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낙하산이라고 부르는데 조그마한 건 치워는 있어요. A씨는 4년 전에도 영국에서 72층 건물을 무단 등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총 대신 사용하는 게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이죠.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방식인데 범인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격렬하게 저항해서 주변 시민 도움으로 제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둔기로 상가 유리창을 내리칩니다. 오토바이에도 발길을 하고 상가 곳곳을 휘저으며 마구잡이로 기물을 파손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북 구미에서 40대 A씨가 2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자신을 제지하려는 시민에게는 날카로운 도구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고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도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근거를 했는데 난동을 부리니까 제압할 방법이 없으니까 테이저건 사용했다. 주위에 있던 시민 3명이 달려와 힘을 보탠 뒤에야 A씨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저건을 쏘았는데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반응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다 때렸고 생각했어요. A씨는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천안의 한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오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대형 버스 등 사고 차량이 모두 불길에 휩싸인 건데요. 천만다행으로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기둥 속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관광버스와 화물차, 승용차 3대가 오도가도 못하고 불길에 갇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충남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고 차량에 불이 번진 것입니다. 버스가 전방 지정체를 이렇게 인지하고 앞서 가던 차량은 추돌, 그 충격으로. 추돌 사고를 당한 운전자 37살 이은필 씨는 자신의 차에서 재빨리 탈출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살폈습니다. 불붙은 차량 안에 정신을 잃은 운전자와 탑승객을 발견한 이 씨는 직접 유리창을 깨며 4명을 구조했습니다. 불난 차에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거의 기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뒷문을 열고 이제 뒷문을 흔들어서 뒷문을 유리를 깼죠. 차량 4대가 전소되는 큰 사고였지만 이 씨의 발빠른 구조와 관광버스 승객들의 신속한 대피 덕에 사고 차량 5대에 탑승했던 19명 중 4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고리나 화재면은 화재 기름이 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늦게 탈출을 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경찰은 관광버스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지방의 한 동물원에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자, 원숭이, 양 모두 하나같이 야윈 모습이었고 사육시설은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동물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폐원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사자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났고 원숭이도 배가 홀쭉하게 말랐습니다. 사육장 바닥 곳곳에는 배설물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너무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고슴도치과 동물인 포큐파인은 계속 바닥을 긁으며 이상 행동을 반복합니다. 정형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적인 이런 그거를 보이는 거거든요. 관리를 받지 못한 양은 마치 걸레를 뒤집어 쓴 듯 지저분한 털이 길게 자랐습니다.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이 건물에 사자와 흑표범 등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동물 4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원은 2013년 처음 문을 열었는데
최근 2년 동안 환경 관련 민원 17건이 쏟아졌습니다.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동물원 대표는 사비까지 털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뭔가 수입은 있어야지 되는데. 동물단체는 해당 동물원 대표를 동물 학대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동물원 측은 이달 안으로 폐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 도약 계좌가 이번 주 목요일 출시를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1차 발표를 보자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본금리는 낮고 우대금리 조건은 까다로운 건데요. 은행은 1차 공시한 금리로 판매를 해도 손해라는 입장입니다. 이 고금리로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손해라는 말에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설계된 청년도약 계좌. 앞서 은행들은 평균 6% 수준의 금리를 1차 공시했는데 이를 두고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본금리 수준은 최고 4.5%에 그치고 신규 계좌 개설과 급여이체, 카드 실적 등의 조건을 채워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설정한 겁니다. 정해진 소득 안에서 매달 70만 원을 5년간 꼬박 붓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까다로운 조건까지 다는 건 정책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입니다. 월세나 관리비 그런 것도 꽤 많이 나가는데 20, 30을 기본적으로 써야 되면은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 첫 3년만 고정금리고 남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5년간 5천만 원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은행권은 팔수록 손해를 본다고 불만이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회공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 조건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4일 최종금리 발표를 앞두고 막판 눈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사회 공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커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최근 저희는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부가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오늘 필리핀 하원 의원이 국회를 찾아서 코리안 드림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신경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연방 하원 의원이 주한 필리핀 대사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훈 의원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월 100만 원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을 만나기 위해 한국까지 날아온 겁니다. We can really be assured that you'll have the best nannies and household service worker. 필리핀은 GDP의 10%를 해외 이주 노동자에 의존합니다. 상당수는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3만 8천여 명이 들어와 있지만 가사 도우미 취업은 현행법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When you say Korean dream, everybody would like to go to Korea. 막신호 의원은 가사 도우미 파견이 필리핀의 경제 성장을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o Korea, the economic development is a number one goal of our Filipinos. 한국 정부가 주거 환경과 경제적 보상, 인권 문제에 신경 써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Number one, of course, the compensation should be strengthened up. Number two, th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 must be cleared.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논의가 아시아 인력 송출 국가들의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에 패여해서 기적을 일궈낸 가장 큰 힘은 교육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회 인프라도 교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도 교육의 질은 갈수록 퇴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뉴스9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떤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지방의 한 유명 사립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강의실 곳곳에 금이 가고 천장 환풍구는 다 뜯겨졌습니다.
20년 넘은 에어컨은 안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작동하는데 오류가 있어서. 학교 화장실은 2000년대생들에게 문화적 충격입니다. 푸세식이 좀 많아서 좀 기다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79년도에 지어진 이 건물은 44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아대는 신입생 경쟁률이 지난해 6대 1에 달하는 지역 명문이지만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에 동의할 정도였습니다. 비수도권 사립대 10곳 가운데 8곳은 적자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자를 나면 다른 데서 밖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대학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과 달리 우리 대학은 1970년대에 멈춰선 듯합니다. TV조선 최원행입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이 작년까지 다 못 쓰고 쌓아둔 돈이 22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올해 또 4조 원이 더 쌓인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돈이 남아도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고 이 돈이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투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남는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이태희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 수원시 광교 웰빙타운에 있는 2층 단독주택. 2017년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 시절 24억 원을 들여 지은 관사로 대지 180평에 건평 100평에 이릅니다. 신축 이듬해인 2018년에 증축공사를 하고 2019년에도 또 공사를 했지만 지난해 교육감이 바뀌면서 헛돈을 들인 셈이 됐습니다. 관사 1층은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가정집 형태로 설계된 건물 2층은 텅 빈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전 교육감은 경기도는 관할 지역이 넓어 관사가 꼭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민 150만 명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600억 원을 들여 올해 신청사도 완공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지역에선 호화청사란 비판도 나옵니다. 6, 7, 8층이 이제 그 비서관이 들어오면서 서버랑 같이 호화청사라고 생각하세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쓸 곳을 찾지 못해 적립한 예산은 총 22조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 수가 줄어도 재정 적자가 발생해도 교육청이 떼어가는 예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녀 가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70년대 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6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한 자녀 각기 단순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7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내국세의 11.8%를 교육 예산에 배정했고 이후 점점 늘어나 2020년엔 20.79%까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학령 인구가 줄었는데도 교육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중고 학령 인구는 2015년 616만 명에서 지난해 538만 명으로 줄었지만 교육청 등으로 가는 교육교부금은 41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정 수지가 100조 원 넘게 적자를 냈지만 이와 상관없이 법정 비율대로 배정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와 경상소득, 물가 등을 연계해 교육 예산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상소득의 증가율을 반영하는 형태로 교부금을 증가시켜주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려면 법 개정이 필수인데 교육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내년 총선까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앞선 보도를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왜 이런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지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 기자가 설명했습니다만 내국세 20.79%는 무조건 교육 예산으로 떼어가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그런데 초중고를 위해서만 쓸 수 있고 대학 교육에는 쓸 수 없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구법에 의해서 예. 요거는 초중고만 20.79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령 인구가 예. 2000년도에서부터 보면 한 830만 명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한 50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세금은 11조 원 정도에서 80만 2조 원까지 경제 규모가 예. 커지니까 예, 세수가 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액수가 초중고생은 1인당 1,528만 원인데 대학생은 4,385만 원 맞습니까? 물론 뭐 초중고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좀 지원 액수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4,385만 원이 아니고 438만 원이겠죠. 예. 438만 원이면 물론 대학 생은 의무 교육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초중고생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옛날에 경제 규모도 적었는데 예. 학생 수는 늘어나니까 초중고 교육은 의무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20.79로 예. 내국세 20.79로 묶었었는데 예. 지금 인구 변화가 왔고 또 경제 규모가 우리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초중고 학교 학생은 OECD 평균 대비 저희가 130% 정도 과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학은 66%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OECD 대비 저희가 66%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예. 일단 평생 고등교육 회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작년도에 교육세 중에서 예. 약 1조 5천억 정도를 지방대학에 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 회계를 만들어가지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지금 대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바꾸어서 대학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된 국가의 재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연간 교부금이 80조 원인데 대학에 쓸 수 있는 돈이 1조 5천억 원이면 너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기존에 있는 거하고 합해서 약 9조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더 추가되는 것이 1조 5천억 원이면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서야 1조 예. 5천억 정도를 추가가 되는 거니까. 추가해서 대학에 더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 원래 3조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초중고에 이 뭐 동생 밥그릇 뺏어서 그렇죠. 형님 예. 밥그릇 채워주느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면서 예. 국가의 다른 일반 회계에서 이 돈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앵커님 말씀 예. 주셨지만 이 초중고만 쓰라고 그랬는데 못 쓰는 돈이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죠. 22조 원 정도 쌓여져 있고요. 올해는 26조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돈들을 다시 좀 더 법을 바꾸고 해서 우리 대학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예.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뭐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야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대학들도 무작정 지원하기는 어렵다. 좀 옥석을 가려서 지원할 때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두 가지 이 예.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교육부가 예. 비수도권 지역의 30개 대학을 예. 좀 선별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예.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또 아무래도 지방대학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징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1조 5천억 들어가 있는 이 돈들을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유화단지가 있다든지 자동차 단지가 있다 하면 그러한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별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넘겨주는 거로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하실 때 교육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좀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개혁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 정확한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남아 있는 돈이 기금으로 쌓여 있는 돈이 올해면 26조 정도가 되거든요. 원이니까요. 예. 이러한 돈이 우리 교육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학에도 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보니
뭐 동생 밥그릇을 형님 밥그릇으로 뺏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예. 남는 돈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이러한 세제적인 개편이 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좀 다뤄볼 텐데 이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고요. 또 지방 소멸 문제와도 아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방을 살린다는 측면에 어떤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골고루 예. 초중고등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쓰지 아니하고요. 예.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이 대학 교육까지 골고루 그 지역에 맞는 또 미래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도 교육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지방 소멸이 또 심각하잖아요. 예.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교육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세금의 20.79%가 이미 교육 교부금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만 하면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달 A매치 2연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오늘 부산에서 처음으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첫 승에 목마른 클린스만 감독은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선수가 대표팀에 올 수 있다며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다송 기자입니다. 클린스만호의 동갑내기 이광인과 오연규가 공을 주고받으며 훈련을 시작합니다. 회복조에선 주장 손흥민이 가벼운 런닝으로 몸을 푼 가운데 방코트 미니게임이 시작되자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커집니다. 지난 3월 A매치와 비교해 북박이 수비수 김민재와 김영권이 군사 훈련과 부상으로 빠지는 등 소집 명단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치열한 주전 경쟁의 막이 새롭게 오른 겁니다. We want to see that the players really express themselves, that they show personality, that they show I want to go to Qatar. 특히 세 명의 선수는 이번 소집에서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는데 가장 눈길을 끈 선수는 올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5골을 기록한 공격형 미드필더 홍현석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등 만만치 않은 공격 라인이지만 이번 A매치 2연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TV에서 보던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고 뛸 수 있게 돼서 설레고 혹시 데뷔전에서 데뷔골 넣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클린스만호는 16일 페루, 20일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A매치 2연전을 치릅니다. 지난 3월 A매치에서 웃지 못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이 직접 뽑은 선수들과 함께 부임 첫 승을 합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1980년대에 나온 이 애니메이션의 원전은 쥘 베란의 모험소설 15소년 표류기입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소년들이 합심해 악당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이죠. 그 반대편에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 있습니다. 표류한 소년들이 인간성을 잃고 서로 죽고 죽이는 짐승이 돼갑니다. 전자는 성선설, 후자는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남태평양 퉁가의 여섯 소년 표류시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1965년 13살에서 16살 소년들이 배를 타고 나섰다가 표류였습니다. 소년들은 코코넛 껍질에 빗물을 모아 아침에 한 모금 또 저녁에 한 모금씩 공평하게 나눠 마셨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해서도 서로 도와 집을 짓고 침대를 엮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닭장과 체력 단련장 그리고 배드민턴 장까지 만들었습니다. 파리대왕의 아이들이 불을 차지하려고 싸운 것과 달리 밤낮으로 교대해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15달을 건강하게 지내다 어선에 구조됐죠. 맹수와 독사가 득실거리는 아마존 정글에서 콜롬비아의 어린 사남배가 40일 만에 살아 돌아온 것은 놀랍고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새 동생을 침착하게 보살피고 지켜낸 13살 소녀가 용기와 지혜로 이뤄낸
인간 본성의 선한 승리입니다. Este es un milagro de Dios. Y como creencia del pueblo indígena para nosotros, esta es una prueba que me está haciendo Dios. 아이들이 경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조종사를 포함한 어른들은 한 달 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그런데 어머니는 나흘쯤 살아있었습니다. 큰딸 레슬리에게 동생들과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라,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 당부대로 한 살 젊은이까지 사남매는 추락 지점에서 3km쯤 떨어진 밀림에 이렇게 생존해 있었습니다. 볼이 파일 정도로 심하게 야윈 채 보온 담요를 덮고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비행기 잔해에서 열대 식량인 카사바 가루를 찾아내 먹었다고 합니다. 가루가 떨어지자 씨앗을 먹으며 버텼죠. 레슬리는 나뭇가지와 가위, 머리끈으로 대피소도 만들었습니다. 원주민 혈통이어서 밀림 사이 햇빛으로 길을 찾고 식용버섯을 식별하는 정글 생존법을 익혔던 덕분입니다. 파리대왕을 쓴 뒤 골딩은 출판사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벌이 꿀을 생산하듯 인간은 악을 생산한다. 그 저주 같은 세계관을 어린 소년은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의지로 깨부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긍정을 새롭게 일깨워준 소녀가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6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아마존의 기적이었습니다. 더위 속 잦은 소나기 소식과 함께 여름이 시작됐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도 곳곳으로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도에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더욱 강하게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남해안을 제외한 경상권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또다시 내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로는 구름이 가득하겠고 한낮에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 서울이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내륙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모레도 전국 곳곳으로 목요일에는 강원과 전북, 영남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10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